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. 오늘은 제대로 된, 그래, 겨울 같은 찬바람이 진짜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하루 종일 불었어요. 시청자님들, 감기 조심하시고, 코로나 사태로 그 심각성이 더 커진 독감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소나무 전지, 백암면에서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정원수 전지하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, 전지 현장에서 전지 전문가와 생활 대화를 통해 소나무 전지 쉽게 따라하기 시간입니다. 소나무 전지는 10년을 해도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, 또 어떤 분들은 2, 3년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일취월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핵심 노하우를 생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습득하는 게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소나무 전지의 핵심을 모르면 백날 따라 해도 성장하기 힘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자, 지금 전지 현장으로 가보실까요? 지금 요 상황에서 보세요. 뒤에서 이렇게 보면, 뒤에서 보세요. 뒤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안까지가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, 아까도 설명했죠. 요 부분만 정리를 하면 나무가 단순해진다고. 그러니까 안까지는 좀 붙이자고요. 원래 안까지는 붙이는 게또 답입니다. 이게 나중에는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붙이자고요. 어차피 죽은 거니까 제거하죠. 고사지는 무조건 제거한다. 이 고사지도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코테미를 보기 위해서. 그런 것도 있고, 그거는 이제 이런 작은 나무 할때 상황이 아니라 큰 나무 할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. 가운데 쓰니까 제거를 하고.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이거를 정리해 보자. 내가 볼것 같아.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지금 이게 지금 엄청 강하죠. 이 가지가 여기서 각이 이루어졌죠.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에 어떤 걸 제거를 해야 될것 손 같아요? 나와요. 어떻게 맞춰 놓아야 될것 같아요? 아우터렐 이끈질에 잡아야 되겠네, 이끈질에. 그렇게, 그건 잡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가지와 이 가지가 물론 한 줄기에서 나왔지만 분리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. 그래야 보기가 더 좋다고.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를 해줘가지고 단티기를 해라. 단뜨기를 할 필요가 있는 나무예요. 아,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네.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그렇죠. 보이게 만들어라. 이거는 지금 너무 우성지니까 제거를 하고요. 이것도 도장지가 될 테니까 제거를 하고. 이렇게 되겠죠? 여기는 이게 지금 너무 도장니까 그렇지, 그걸 제거를 왜 하자고요. 살려놨는가 물어볼라 괜찮아. 그리고 전지해다 보면 한 번에 제거 안될 때가 있어. 그러면 두 번, 세 번씩 자르는 거또 자르고도 해요. 왜냐면 계산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. 컴퓨터가 아니니까, 사람이니까. 여기도 보세요. 여기는 이게 가운데 순인데 양쪽에 가지가 너무 엉성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살릴 것이냐, 이거를 살릴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강하다래도 양쪽 가지를 살려야겠네. 왜냐면 이 가운데 순, 이원 가지가 너무 위로 섰어. 지금 뭐 유인 작업을 해서 지금 유인 작업을 안할 거니까 유인 작업을 해서 만들지 않는 한 이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강하니까 강했습니다. 지금 또 이렇게 보면 동영상들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를 하더라고요. 마이큐로 그렇게 하죠. 각을 주기 위해서.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두 개만 남겨놓고 이렇게 놓고 제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거 잘 이게 이렇게 돼또두 개만 남겨놓은 데가 많거든요. 예. 이거 잘 되는 방법 저의 방법 아닙니다.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남기는 게 정석이에요.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예배지로 꼭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.
이런 것 같은 거 작은 걸 제거를 안 했죠? 아, 요거는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, 나중에. 아, 뚜껑 역할을 하는 거. 네, 이게 만약에 도장지가, 이게 이렇게 크다. 그러면 이 제거가 맞아요. 근데 요거는 마디가 짧잖아요. 예. 그래서 요 부분을 커버를 하기 딱 좋은 이 크기죠. 이렇게 딱 이렇게. 왜? 예. 뚜껑이 그러니까 필요하다. 뚜껑이 필요하죠. 예. 그래야 이게 덮어, 이게 쭉 펼쳐나오지. 예. 그러기 위해서 붙여놓고. 멀리서 보면 좀 풍성해 보일 수도 있겠네. 그리고 이쪽까지가 안 되네. 그리고 이거는 요폭하고 맞춰놔야 돼요. 그렇죠? 요거 안까지인데 요것도 붙여놓는 게 좋을 겁니다. 붙여놓을게요. 요거는 굳이 이거보다 길게 뽑을 이유는 없어요. 왜냐하면 평생 요에 그냥 보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. 아, 밑에서. 네, 이거를 길게 여기까지 뽑으면 그거 더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이게 커가면은 이거나 이거보다 더 안쪽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가지. 요거를 제거를 했을 때 나무가 풍성한 그 이미지가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안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좀 그런 운명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자리 역할. 이보다 항상 밑에서 사는 역할. 뭐 그런 역할로 다 지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은 조경수 전지 이야기. 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전지 핵심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